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혹시 이런 불편함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디쯤이지? 하고 안내 화면을 봤더니 역 이름보다 광고 문구가 더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내려야 할 역을 놓친 적이요. 자, 이런 지하철 노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지하철 운영에 보탬이 돼서 광고 비중이 높은 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정작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너무 돋보이는 안내 화면 속 광고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낯선 노선에 탔거나 외국인 여행객 들은 더 혼동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광고를 위해서 존재하는 안내 화면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디서든 눈만 돌려도 정차하는 역 정보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조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요?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손꼽히는 배드민턴.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배드민턴 국제 경기에서 머지않아서 이 뽀얀 깃털이 달린 셔틀콕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둥근 코르크에 약 16개의 깃털을 꽂아 만든다는 셔틀콕. 일부긴 하지만 이 깃털을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의 날개털을 뽑아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조 과정 때문에 그동안 배드민턴은 동물보호단체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내년부터 연맹이 공인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인조 깃털 셔틀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연맹의 사무총장은 이런 선택이 배드민턴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배드민턴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테스트 중인 인조 깃털 셔틀콕, 기존 셔틀콕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잡은 인조 깃털 셔틀콕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 여러분 무한폐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꼭 챙기셔서 우리 기침 예절은 반드시 지킵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